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쪽 이야기를 네. 좀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쪽에서 네. 이 LPR이죠. 대출 네. 우대금리를 일단은 동결을 또 했습니다. 두 달 연속 동결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 이날을 12월 달에 하고 1월에도 한 번 더 내리고. 예, 내리고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뭐 중국 사정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 코로나 확산이라든가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네네. 지금 경제 성장률을 관리하는 이런 관리 차원에서 보면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나쁘면요. 그게 농사 다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이 아주 전심을 다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류어 부총리가 드디어 마이크를 잡았어요. 1분기 경제 진작해야 된다. 그리고 능동적 통화 정책 예정인데 능동적이란 말을 이제 썼는데 네. 완화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저거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제 안정적 성장이라는 경제 운영 기조를 지금 잡았기 때문에 양회에서 네. 가는데 이게 마음대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음은 급한데 결국 미국은 또 금리 인상 시기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네. 이게 왜 나쁘냐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금리 차이가 나가면요. 뭐 중국에서 외국 자본 이탈하거든요. 이탈하고 위안화가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긴 또 물가가 더 올라가고 등등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좀 좋을 수가 있어요. 중국 내 자본이 이탈하면 갈 데가 없어요. 한국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아주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만은 일단 중국이 경제 성장을 팡팡 해줘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어떤 기업적인 실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반면에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금 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뭐 50BP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자본 이탈이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진단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중국 경제가 지금 조금 어려워졌느냐. 그랬더니 미국의 어쨌든 기업들이 실적을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상장 폐지가 딱 목전까지 지금 다 칼을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적, 그다음에 거기가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좀 대확산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로 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외에 언컨트롤러블한 것들이 지금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1분기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 지금 여기면서 전력을 다하는 부분, 이게 안 되면요 5.5% 지금 경제 성장률 지금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향후 이제 지준율과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신용 대출을 증가 뭐 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 갖고 지금 안 될 지경에 지금 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드디어 인프라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운하를 만들기로 시작해요. 그렇죠. 운하를 만들겠다는. 예. 운하를 만드는 운하를 만드는 이 뭐 저는 인프라를 해서 경기 부양 이제 예, 운하라는 게 여러 성에 또 걸쳐서 가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거든요. 140km짜리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운하라는 것이 중국 역사상 뭐 많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1000년 만에 다시 운하를 판대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베이비부만이라고 지금 난닝에서 가는 핑루 운하라 그러는데 이건 1대1로 프로젝트의 하나거든요. 서부 개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잘 보시면은 동부나 이런 동쪽에 이 많은 소위 말하는 성장된 일선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안정화를 가면서 성장의 동력은 서부에서 갖고 가는 모습들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운하가 이제 한다 그러면 한 13조 원 투입되는데 제가 보기에 20조 이상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건설 관련, 운하 관련 분명히 그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노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가까운 나라에서의 어떤 모든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수혜주로 지금 돌아올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벌어지는 부분 중국은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 만약에 미국이 오늘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5월 달에 50BP를 만약에 선언을 하면 네. 중국의 또 상황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월까지 어떤 이 스탠스를 가느냐는 중국과 한국의 그런 어떤 연관성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 달, 한 달 반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 중국의 금리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동결하거나 조금 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낮추려고 하는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운하를 건설하면서까지 뭔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중국 쪽의 시장은 상황을 확인해 봤고요. 우리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인프라 투자를 하니까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